네, 어제부터 제주에도 많은 양의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는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면 한라산 진달래밭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요.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50에서 90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산간과 해안 지역에는 각각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어 비와 바람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종일 16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오늘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남부 지역의 기온은 2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호우경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짙은 안개까지 깔리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도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기온은 15도 내외 나타내고 있고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소형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윈드셔 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아침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네,